본인이 유리한 이런 전투의 지형을 이용하기 위한? 맞습니다. 아... 이거 봉오동은요, 마치 이 삿갓을 좀 뒤집어 놓은 모양, 이런 모양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눈을 피해서 군대를 모으기 좋은 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정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 자, 이때 연합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홍범도의 전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범도 얘기를 들었으면 그 주 전략 혹시 뭔지 아, 조선 느낌 오잖아요. 아까도 나왔듯이 네.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게릴라 전투 아니야? 맞습니다. 자, 봉오동에 모여든 700여 명의 연합독립군, 이들의 타깃은요,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함경북도 지역의 일본군 소대였습니다. 자, 이미 홍범도는요, 연합독립군을 결성하기 이전부터 계속 약 7개월간 수차례의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이 전략은 성공했고요. 국경 지역에서의 일본군 피해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 가만히 있을까요? 아, 야고르죠. 결국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던 일본군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부대로 이 독립군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대, 월강 추격 대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월강? 그 보통 이렇게 월담, 월담 담 넘는 거. 맞습니다. 강을 맞습니다. 건너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300여 명의 일본군 정예 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군 추격 대대는요, 중국의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그냥 북간도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뭐 그 남의 땅이 중국 땅인데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일본군이? 아,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큰 부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새벽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독립군을 탁 치고 돌아오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약점이 뭐였냐면 독립군의 상황을 몰랐어요. 한편에서는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올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가볍게 이기겠다라는 일념으로 북간도에 진격해온 월강 추격대대, 그리고 연합독립군,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경 봉오동 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목격한 독립군. 자, 일본군을 보자마자요, 탕탕탕 몇 발의 사격을 시도한지 이 독립군들이 둘이나 도망을 갑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독립군. 그리고 독립군의 뒤를 쫓아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일본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막다른 골짜기로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독립군, 사실은 일본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쫓아서 이 봉오동 깊은 골짜기 한 가운데로 들어선 그 순간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독립군들의 무차별 사격이 시작됩니다. 정면과 막 오른쪽 왼쪽 삼면에서 총탄이 날아왔거든요. 일본의 월강 추격대대는요, 그때서야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 혼비백산한 일본군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기관총을 앞세워서 대응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이 발버둥치는 일본군의 노력에도요, 그들은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봉오동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꽝!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폭풍과 함께 비와 우박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홍범도의 독립군도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소강 상태를 틈타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으니까요. 에이, 그래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일본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소리쳤죠.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또 매복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그 일본군이 이제 도망갈 거를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총격전이 다시 그 가열차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총을 쏜 대상, 놀랍게도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군? 맞아요. 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에?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지? 도망가는데 왜 거기가? 자, 당시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도망갔던 일본군이 서로 후퇴하다가 마주친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다가 상대방을 막, 날씨 지금 안 좋고 지금 막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대방을 독립군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북간도의 독립군? 그 정도는 뭐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쳤던 이 월강 추격대대가 홍범도의 유인과 매복 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난 겁니다.